운동하면서 다시는 안 떨어지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미안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많이 못 놀아줬는데 또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들한테 또 진정한 아빠가 점점 되고 있었는데 또 애들한테 미안함을 주는 것 같아서 또 마음도 아프고 마음을 끊임없이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멋있다고. 지금 힘들지만 집에 갔을 때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떨어짐을 그 테이블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살면서 갚을게 내가 자주 그런 말 하는데 죽어서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네, 고맙고 많이 사랑해. 개인 작가더니? 이야 기가 막히다. 미안함도 많이 생기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요. 무조건 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무조건 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식구들하고. 그런 생각. 꼭 내가 우리 식구들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선물 하나 준비해주시네요. 5대 정글요. 전혜빈입니다. 5대가 아닌가? 5대 정글요. 전혜빈입니다. 5대가 아닌가? 우리 애기, 우리 저희 같은 소속사 후배인데요. 혜성아, 네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남자가 되었기를 바래. 물론 남자지만, 넌 굉장한 멋있는 남자지만 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느끼는 것도 많을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잘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잘 다가와. 오지은 씨또 유일한 또 홍익점으로 정글의 법칙 TV에 합류되셨는데요. 지금쯤 얼마만큼 힘든지 저는 상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큰 그 불안과 공포와 그 체력 저하로 힘들어하고 계실지 너무 저도 이제 상상이 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으쌰으쌰 많이 웃고 많이 즐기시고 예쁜 것 아름다운 것들 많이 느끼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게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족장님 병만 오라버니 정말 그 큰 책임감과 오빠만의 그 뭐랄까 초능력으로 또 히말라야 가셨네요. 이번 여행도 이번 여정도 굉장히 멋진 여정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튼 정말 우리 얘기 한 번 더 하겠죠. 네, 그러면 저 촬영이 있어서 가볼게요. 오랜만에 그러면 안녕. 안녕. 아, 혜성이가 그 이제 막내구나. 아, 저희 사무실에 아, 막내는 아닌데. 그냥 뭐 어린 편에 속하니까. 여전히 제가 군대 있을 때 동안에 또 똑같아요. 활기차다. 이게 저기 솔미는 왜 영상 편지 결혼 결혼이 좀 바빠 갖고. 아, 결혼이 이때 영상 편지를 보내야 진심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정말 가장 바쁠 때 아니에요. 가장 긴장이 될 때. 이 순간에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서운하다. 솔미야, 서운하다. 다음 정글 스카이라이브로 같이 들어오는 걸로. 남편분과 함께 드레스 입은 상태로. 끝!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와, 너무 춥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멀고도 추운 이곳 히말라야에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났으니 다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을 텐데요.
오늘 밤도 많이 춥겠지만 모두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주 정글의 법칙이